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Hi 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오늘은 여러분이 20대라면 너무 럭키, 만약 30대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하루빨리 시작해야 할 자기관리 습관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안 하면 죽는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조금의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오랜 시간 꾸준히 하면 나쁠 게 전혀 없다는 거, 오히려 평생 더 좋아질 수 있는데 왜 안 해? 저는 개인적으로 늦게 시작해서 좀 많이 후회하고 있는 것들도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하루빨리 시작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부터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뿅! 먼저 외모관리. 뭐 20대는 젊음 그 자체로도 너무 예쁘죠. 하지만 30대부터는 관리가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많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몸 보습이에요. 그냥 무조건이라고 생각하시고 목, 무릎, 손 무조건 로션 바르세요. 특히 무릎은요 여러분, 여름에는 뭐 습하고 덥다고 그냥 패스하고 지나가지 마시고 반드시 바디크림이나 로션으로 케어를 해주셔야 합니다. 무릎은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들면서 어쩔 수 없이 주름이 생기고 늘어나는 부위예요. 그리고 자외선에 잘 노출이 될 수 있다 보니까 건조해지면 더 빨리 늙습니다. 무릎에는 바디크림이나 로션을 듬뿍듬뿍 올려주시는 거 필수. 또 여러분 손은 얼굴처럼 레이드로 쏠 수도 없고 정말 나이가 들면 티가 날 수밖에 없는 부위예요. 그런데 우리 매일 손으로 뭐 만지고 손 보여주고 노출이 많잖아요. 저는 손 관리가 잘 되신 분들 보면 와 되게 우아하다, 관리 진짜 잘 됐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어린 친구들은 지금 뭐 바르나 안 바르나 큰 차이 없겠죠. 근데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니까요. 지금부터 그냥 효과 없어도 무조건 바르세요. 다음은 제가 20대 때부터 지금 한 10년 차 된 것 같은데 하길 너무 잘했다 싶은 거, 바로 림프 마사지입니다. 처음에는 얼굴로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목, 어깨, 지금은 몸까지 림프 마사지를 일주일에 적어도 두세 번 이상은 하고 있어요. 제가 림프 마사지를 시작하면서 너무 좋았던 건 일단 뭉쳐있던 근육도 많이 풀어지고 붓기가 빠지니까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항상 좋아 보인다는 거.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오래 앉아있는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일수록 붓기가 잘 생기고 노폐물도 잘 쌓이죠. 림프 마사지를 꾸준히 해주시면 이 컨디션의 저점을 많이 올려줍니다. 그리고 잠깐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엔 다시 돌아가는 것 같고 그냥 일시적인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제가 얼굴 마사지, 림프 마사지 영상을 히트시킨 거의 첫 유튜버인데요. 마사지는 오래 꾸준히 하시면 무조건 달라집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피부 좋아지는 건 당연하고 또 근육이 풀어지다 보니까 표정이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모로 인생에 이롭다라고 느낀 생활습관 중에 하나예요. 요즘 괄사 마사지가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사지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처음부터 괄사 마사지를 하지 마시고 그냥 맨손 마사지, 손으로 내 얼굴을 느껴보고 근육도 만져보고 하면서 내 얼굴이랑 친해진 다음에 괄사로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건강관리. 그 중에서도 속건강, 이너뷰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질건강은 옛날부터 강조를 했었어요. 생각해보면 제가 20대 때 질건강이 지금보다 더 안 좋았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으면 가장 빨리 반응이 오는 곳이 바로 이 아래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청결제도 많이 써보고 뭐 여러가지 Y존 케어 제품들 많이 리뷰했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여자라면 하루라도 빨리 시작했으면 좋았겠다 싶은 게 있다면 바로 이 질유산균 챙겨먹기입니다. 질유산균은 여러분 여자라면 제발 꼭 챙겨드세요. 일찍 챙겨 먹을수록 광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건강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뚝딱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유산균은 가끔 챙겨 먹는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 꾸준히 먹을수록, 오래 먹을수록 나중에는 질 자체가 근본적으로 건강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노마스터라는 제품을 챙겨 먹고 있는데요. 지금 두통 넘게 잘 먹고 있습니다. 제가 질 유산균을 많이 먹어보고 테스트를 해본 사람으로서 질 유산균 잘 고르는 기준 딱 정리해서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질유산균을 고르실 때 질유산균이랑 질유래유산균을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질 건강에 도움을 받고 싶다면 질유산균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식약처에서 질 내 유익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고 기능성을 인정받은 질유산균을 구매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 보시면 제품 패키지에도 써져 있죠? 지노마스터는 50억 균수를 갖고 있는데 질유산균 중 최다 보장균수라고 해요. 여기 보시면 리스펙타, 프로바이오틱스 등 복합
이라고 적혀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지노마스터는 질 내 유익균은 늘려주고 질 내 유해균은 줄여주는 유산균 2종과 락토페린이 함께 들어있어요. 장과 질 건강 모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장을 위한 유산균까지 따로 챙겨 드실 필요 없이 이 지노마스터 하나면 장과 질 건강을 모두 챙길 수 있는 거죠. 인체 적용 시험 결과를 통해서 질 분비물 및 질 소양감 등 질염 현상 개선도 확인을 했다고 하고 실제로 질염 재발률 감소도 확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하루 한 캡슐 매일 챙겨 먹고 있는데요. 굉장히 작은 캡슐이라서 목 넘김이 편합니다. 20대 때 신경 쓰이고 질 건강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 받았었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질 건강이 많이 좋아져서 요즘 삶의 질이 너무 높아졌어요. 정말 질의 건강이 곧 인생의 질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 질 유산균 꼭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여자라면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세요. 다음은 제가 30대가 되면서 뒤늦게 챙겨 먹기 시작한 성분이 있는데요. 바로 글루타치온입니다. 좀 더 빨리 여쭤볼 걸 후회를 했던 게 제 주변에 진짜 동안이고 자기관리 너무너무너무 잘 된 의사선생님 몇 분이 계세요. 의사선생님 지인분들께 제가 어떻게 관리하세요? 라고 여쭤봤는데 다 하나같이 글루타치온을 말씀하셨습니다. 글루타치온 영양제로 드시거나 아니면 주사를 맞으시더라고요. 글루타치온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건 알고 계시죠? 피부 건강도 지켜주고 또 전반적으로 노화를 늦춰주는 작용을 한다고 해요. 저는 글루타치온 제품을 정말 많이 먹어봐서 뭐 입안에 뿌리는 스프레이 형태도 있고 뭐 알약 형태도 있고 이런 액상 타입도 있습니다.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골라서 섭취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사실 20대 후반에 글루타치온을 한번 챙겨 먹었었어요. 근데 그렇게 딱히 효과가 느껴지지 않는 것 같고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그냥 한 통만 먹고 그 뒤에 안 샀거든요. 너무 후회하고 있습니다. 세 달 이상 그래도 꾸준히 먹다 보면 확실히 좀 피로감도 덜하고 피부가 환해져요. 저는 국내 제품들 중에서는 요즘 트루아렉스 리치 글루타치온 요거 액상 타입인데 이거 먹고 있거든요. 맛있는 타입이라 알약보다는 뭐 기분 좋고 그래서 편하게 먹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글루타치온은 이 제조 기술이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영양제 잘 알이신 분들은 항상 원산지를 확인하고 구매하시더라고요. 뭐 제가 여기서 특정 나라를 언급하진 않겠습니다만 좀 믿을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원산지를 고르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르는 팁은 용량인데요. 1일 섭취량 기준으로 글루타치온이 200mg 이상 들어간 것을 섭취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알기로 아마 이 제품이 600mg인가 일 거예요. 아마 용량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용량까지 꼭 체크해서 구매하시길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요. 바로 머니 해도 머니입니다. 저 요즘 주변에서 뭐 결혼 얘기도 오가고 하는데 뭐 몇 년 일했는데 얼마밖에 못 모았다 막 이런 걸로 막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파혼하고 돈 때문에 싸우는 얘기 너무 많이 들었어요. 심지어 직업도 좋고 페이도 좋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돈을 못 모았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30대가 되고 나서 소비 습관 바꾸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왜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뭐 계산해보고 닥쳐서 쫄리면 다 하겠지 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생각보다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아요. 제가 그걸 바꾸는데도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렸고요. 제 주변에도 그것 때문에 요즘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힘든 이유를 알려드리면요. 바로 인간관계 때문이에요. 유유상종이란 말 뭐 좋아하진 않지만 사실 비슷하고 잘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잖아요. 특히 취직하고 돈 번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뭐 20대 중후반인 분들이 이제 사회생활 시작하면서 뭐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돈 벌면서 이제 사적인 모임들도 생기죠. 뭐 친구들도 있겠지만 뭐 동호회도 생길 거고 뭐 각종 맛집, 뭐 소모임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날 때마다 와인 마시고 맛집 다니고 오마카세 먹고 골프 치러 다니고 게다가 만났을 때 서로 얘기하는 뭐 옷, 가방, 쇼핑하는 얘기, 액세서리들 뭐 사소한 거지만 네일 아니면 머리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소통을 하면서 노출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소비 패턴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처음엔 내가 그렇지 않았 더라도 자꾸 그런 거에 노출이 되고 익숙해지면 내 소비 패턴, 내 소비 습관도 거기에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특히 같이 만나서 뭘 하려면 돈이 드니까. 물론 네트워킹 하면서 뭐 투자하는 돈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시간 지나서 생각해보니까 내 사치는 되게 애매했다. 그 돈을 그냥 아끼고 모아서 재테크를 했든 아니면 내 학업이나 자기개발에 재투자를 했더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인간관계를 정리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본인만의 소비 기준을 재정립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사회생활하고 요즘의 그런 소비 트렌드들에 맞춰서 본인의 소비를 그냥 따라가시면 안 돼요. 아예 하지 말라는 뜻으로도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경험 삼아서 몇 번 해보시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비판적인 사고를 갖지 않으면 여러분 거기에 물들고 익숙해집니다. 어? 나 머리 여기서 안 하면 안 되는데? 나 내일 한 달에 뭐 몇 번은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안 먹고 안 자면 죽을 것 같고 막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 30대가 되면요 유지 비용이 정말 많이 드는 사람이 되는 경우를 제가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저는 요즘도 매달 생활비를 체크하면서 뭐 예전에 내가 좀 습관이 됐던 소비가 있었나? 더 합리적이고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 라고 고민을 많이 해요.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는 선에서 조금씩 조금씩 줄여나가는 거죠. 절약을 하는 게 짜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제가 20대 때 한때 알던 친구가 그랬거든요. 야, 뭐 이런 것까지 아껴? 없어 보이게? 그 친구는 제가 안 본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아마 앞으로도 안 보지 않을까. 현명한 소비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연습해보시길 바랄게요. 짜잔! 이렇게 해서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면 이득인 자기관리 습관들 얘기해봤는데요. 여러분 재미있게 유익하게 보셨나요? 이거 외에도 정말 챙길 게 많죠. 하지만 그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느꼈고 후회도 했고 지금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자기관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런 영상을 또 보고 싶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그때까지 안녕!